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안식 기본 썰기를 하겠습니다. 요리의 가장 기본은 썰고 다지는 것만 잘해도 요리의 맛을 매우 잘 낼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. 첫째, 둥글게 썰기. 동전처럼 이렇게 둥글게 썰기죠. 그 다음에 반달 썰기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얄팍 썰기.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. 그 다음에 어수 썰기. 그 다음에 골패 썰기라고 해서. 각지게 썰고. 그 다음에 나박 썰기라고 해서. 나박김치를 우리가 만들 때 주로 쓰는데 사각을 해서, 물론 이것도 이따 다 사용할 수 있겠지만 나박썰기. 그 다음에 이제 깍둑썰기. 자 그대로 사각으로 쓰는 거죠. 그 다음에 막대썰기. 그 다음에 다졌어야지. 곱게 다져야지. 모든 채소를 다 이렇게 썰 수가 있지. 그 다음에 채썰기. 그 다음에 이제 편썰기. 특히 마늘 같은 거 썰을 때 편. 그 다음에 돌려깎기. 이런 이제 돌려깎기, 호박이나 가지, 이 색깔 부위만 사용할 때 이렇게 돌려서 이런 걸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썰어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되고, 이런 거를 마른 모양을 이렇게 썰어. 껍질을 사용할 때 쓰는 거지. 그 다음에 이제 마구 썰기. 꼭 모양을 안 낼 때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신설로나 이런 때 밤톨 썰기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좀 다듬어 주면 되지. 밤이고 밤 모양에서 밤톨이지. 당근이나 뭐 감자 뭐 기타 등등 다 이렇게 깎아줄 수 있겠지. 그 다음에 은행잎 썰기. 이렇게 반을 잘라서 또 반을 하면 이렇게 은행잎 같아서 은행잎 썰기. 그 다음에 마르모 썰기. 지단 같은 거 또는 얇은 채소 같은 거 썰을 때 이런 식으로 썰어줄 수가 있지. 물론 이걸 지단은 곱게 채썰어도 되지. 이렇게 안식 기본 썰기를 하였습니다.